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리시브를 항상 반대전 반코트, 제일 어렵다는 리시브가 반대전 반코트, 뭐 짧은 볼이든 긴 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볼의 그 성질이죠. 구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구질을 알고 나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도 보여듯이 뭐 선수들도 반대전 반코트 서브를 뭐 후기든 뭐 오른쪽 후핸드에서 넣든 그 서브를 많이 넣는 이유가 그게 좀 미세하게 틀리는 건데 틀려서 뜨고 걸리고 하는 건데 내가 좀 알아도 칠때 그게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그 연습을 할 때부터 이런 구질을 미리 알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지금 받는 연습이라고 하고 좀 약간 스핀 두 바퀴니까 한 약간의 탑스핀이 좀 걸렸다 정도 알고 계셔서 그 연습을 평상시대로 이제 그냥 이 볼을 만약에 리시브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시브를 할 때는 이런 구질이죠. 이런 식으로 쇼트 성이나 뭐 화로 칠 수도 있는 이런 볼을 리시브를 할때 이거를 쇼트로 내지 마시고 약간 눌러서 치는 거죠. 지금 이 기계로는 상의는 두 바퀴로 해서 세팅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쇼트가 아닌 좀 눌러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당구에 비해서는 내리찍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하는 느낌으로 치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알고 쳐야겠죠. 이거는 지금 됐을 경우에 그냥 될 경우에 이렇게 볼이 튀는 상의는 탑이 걸려서 맞게 뜨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숙여서 치는 거 숙여서 지나가는 쇼트성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볼을 눌러서 잘못 누르면 뜨겠죠. 약간의 정도 뜨는데 그걸 잘 각을 맞춰 놓은 다음에 저는 이런 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각으로 치고 있는데 이런 각으로 연습을 만약에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서브를 넣어 놓고 나서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화도 맞춰가 되겠죠? 같은 굴질로 해서 화를 치는 게 아니라 눌러치는 거겠죠? 이렇게 죽여서 연습을 해야지 이 감이 오는데 솔직히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볼이 아니라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 게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더타 스핀이 더 많아지는데 백도 맞고 훅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브를 때 과감하게 틀겠죠. 더 많이 찍고 더 돌리고 회전이 많아지니까 저는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탑 스핀은 아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뭐 훅을 틀어도 이런 볼이 지금 보면 앞으로 가는데 그 찍히는 것보다는 저는 회전이 반반 커트라고 하죠. 반회전, 반커트라고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회전이 좀 많이 있으면은 좀 커트라는 게좀 시석이 돼서 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0.5의 반반이 아니라 더 떨어지는 각이라서 내가 똑같이 반만 세워서 치면은 좀뜰 것입니다. 뭐 상대방이 훅을 넣든 상대방이 백 서브를 넣든 상대방이 회전 서브를 넣든 반반 넣었을 경우에. 그래서 칠때 이렇게 커트에서 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커트에 반만 세우게 더좀 세워서 지금 연습했던 그냥 기본 후핸드의 서브를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아야지만 칠때그 각을 좀 각을 알아서 그런 구질이 커트의 반이 아니라 좀더 세운다는 느낌. 밑을 판다는 게 아니라 좀 벽을 쳐서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꿔볼게요. 회전수를 좀 이제 상회전이 아니라 약간 쉬는. 이건 지금 상대방 훅서브 쓰는 느낌인데, 훅서브로, 백서브 같은 건데 훅서브 쪽 약간 쉬는 볼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각을 맞춰주겠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보면 뜨니까, 방향이 빠지니까 잡아서, 빠지니까 잡아서 이만큼만. 이런 개념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반대쪽 바깥에는 좀 볼이 낮게 보낼 수 있죠? 이거 좀만 뜨면 뜨게 되는데, 잘 맞춰서 각을 연습을 해서 각을 알고,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 각을 좀 알아서, 저 기계가 항상 똑같이 오는 거니까,
바로 연습해. 상대방 게임할 때는 연습할 때는 라켓을 보라고 해서 연습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념. 뭐 화칠 때는 같은 각이죠. 또 이런 개념이죠. 칠 때 같은 곳을 보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손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손목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각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보이면은 이 각이 거의 세운 같은 느낌이죠. 커트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죠.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이 각을 미리 알고 반대쪽 암커트는 별로 안 찍힌다는 거 알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죠. 제일 좋은 거는 기계도 있지만 상대방 파트너가 있으면 이렇게 상대방 넣어주면서 한번 이렇게 세워서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생각보다 볼이 안 걸리고 낮게 깔려갈 것입니다. 아셨죠? 그럼 칠 때 여기서 저 기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상대방이 넣고 나서 내가 연습하는데 반회전 반커트는 한 바퀴가 찍힌다. 마이너스 한 바퀴라고 칠 경우에 반반 했을 때는 0.5가 찍히고 0.5가 회전이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 0.5가 5보다 덜 찍히면서 회전수 많다. 그래서 각을 잡아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이 대면 이제 팀 나가는 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치 각 만들어 놓고 또 눌러주는 각으로 여기서 이제 프렌드 팽 우회전 서브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만큼 잡아주기. 맞췄죠. 마찬가지로 칠 때 이게 뜨면 뜨겠죠. 반반 되면은 이게 정답인데 각을 보고 맞추면 뜰 것입니다. 약간 세운 상태에서 눌러주는 각으로. 저는 지금 기계로 연습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써보놓고 한 10분씩이나 15분씩 해서 교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을 만들 때는 화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각으로 세워서. 지금처럼 영상 보여드듯이 이렇게 쳐야지만 볼이 좀 깔려간다는 느낌으로 낮게 갔는데 반반 세우는 치면 이렇게 되겠죠? 뜨겠죠? 그게 아니라 세운 상태에서 이거는 거의 지금 0.1 한 바퀴가 찍힌다 조건이면 0.1밖에 안 찍히는 것 같아서 세우는 거고요. 연습하실 때마다 상대방 라켓을 보면서 개념이 이렇게 좀 세운다는 느낌으로 반 바퀴가 아니라 그냥 세워서 친다. 이렇게 쳐도 생각보다는 볼이 뜨지 않고 걸리지 않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칠 때 상대방이 서브 넣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뭐 쇼트성으로 치는 거를 내가 받을 줄 알아야지만 좀 받기 편한데 이걸 모르고 반 커트에서 반만 뭐 반 커트니까 반만 세우고 잡는 게 아니라 각을 더 세운 각으로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거의 회전볼을 잡아주는 각에서 더 세운 각도 그러니까 쇼트보다 약간만 눕히는데 쇼트보다 약간만 드는 거죠. 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기본 커트에서 이만큼만 반만 세우려고 치면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회전 반커트는 뭐 이렇게 말로는 쉽겠지만 내가 손이랑 같이 맞춰서 타이밍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 좀 감각으로 나중에 친다는 느낌인데 뭐 다시 또 얘기하지만 올림픽에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이 훅 서비스나 뭐 좌회전 넣을 때도 우회전 넣을 때도 항상 고서울 눈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뜨는 건데 그러니까 임팩트가 잘 안 보여서 좀 긴가민가해서 뜨는 건데 그걸 미리 알고 나서 아 회전 반회전 걸리면은 별로 안 찍힌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내가 맞춰서 치려고 하면은 그만큼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내가 알고 치면은 훨씬 반회전 반커트 서브는 별로 안 찍힌다 그걸 알고 나서 이런 식의 연습으로 그래서 처음에 뭐 상대방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계도 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투바운드 성을 쳤지만 바로 이게 저게 지금 고개가 꺾여서 잘 안 되는데 그냥 바로 세워서도 연습할 수 있겠죠. 뭐 긴 볼을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바로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옛날 초비라는 기술도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리시브 반회전 반커트를 넣어야지만 좀 상대방한테 좀 뜨지 않게끔 해서 내가 좀 받기 편한데 이게 만약에 아무리 다음 동작을 잘해도 리시브가 떠버리면 내가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내가 막을 뒤에서 막을 수밖에 이런 없어서. 식으로 알고 계셔야지 내가 리시브 할 때 반회전 반커트 리시브를 받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짧은 서브든 뭐 긴 서브든
뭐 좌회전 서브, 뭐 우회전 서브든 좌회전 서브이든 각은 같은 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런 서브 이거 이 우회전 서브 넣을 때 이렇게 받으면은 이 각으로 다시 화도 마찬가지로 맞는 거죠. 훅 서브이나 백 서브는 받을 때 기본에서 이런 각에서 만드는 건데 이걸 받으려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같은 각인 건데 모습이 달라서 우리가 손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잔플레이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은 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시브 반회전 반커트의 리시브에 대해서 그냥 이런 개념이다 알고 계시고 연습할 때뭐 상대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기계로 칠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하에 연습을 하는 거고 바로 하는 거는 힘드니까 처음에 이렇게 미리 약속 뭐 기계를 치든 상대방한테 일로 주세요 해놓고 연습을 서로 연습해서 이쪽도 받아보고 같은 것도 받아보고 코스도 갈라치기해서 코스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좀 몸에 익혀주면은 좀 게임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